얘기 들어가지고. 왜? 무슨 얘기든 하면 담아주세요. 그 예전에 누나 있잖아. 학경이라고. 어떤 누나? 형 군대 가기 전에 사귀던 미정이 누난가? 미정이? 미정이. 야. 나 얼마 전에 그 한가해 나고 엄태웅 나온 그 첫사랑 영화 뭐냐 그거. 어쨌든 그 영화 보고 나 울었잖아. 미정이 생각나서. 그 미정이 누나랑 형 진짜 죽고 못 살았잖아. 그런데 왜 헤어졌지? 아, 그런 걸 먹고 그러냐. 미정이가 나 군대 가고 나서 한두 달은 매일 편지 쓰고 면회 오고 그랬지. 그랬다가 나 입영 떼자마자 연락 안 되고 휴가 나와 보니까 딴 놈이랑 같이 유학 갔었지. 어떻게 그래? 아니 그렇게 좋다 때가 언제고? 어, 군대가 죄야? 아니 나라 지켜 군대 가는데 꼭 그렇게 배신 때려야 돼? 그러게 말이다. 근데 여자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. 중내 사내 하다가도 한두어 달 얼굴 안 보면 그걸로 끝이야. 내가 진짜 정말 미정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한가위 보니까 미정이 생각 많이 나더라. 걔가 한가위 닮았었거든. 걔는 아마 나이 들어도 이쁠 거야. 목상이 참 이뻤는데. 여보. 응? 언제 왔어, 당신? 방금요. 내가 들어서는 기척도 못 느낄 만큼 대화에 열중하고 있더군요. 미정이라는 여자에 대한 대화 말이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한가인을 닮았으면 목덜미가 예뻤고 나이 들어도 예쁠 것이 분명한 그 미정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도련님과 행복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제 3자인 제가 갑자기 개입을 하게 돼서 정말 유감이군요. 그렇지만 우리 부부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바로 지금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들어가도록 하죠, 우리. 응?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될까? 여보, 내 차가운 이성이 끌어올라 곧 터져버릴 것 같은 내 감성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5, 4, 3, 2! 도련님, 쉬세요. 미녀가 누구야? 뭐 한강에다가? 난 안젤리나 돈이 닮았어. 왜? 목덜미가 어때? 내 목덜미 넣었던데. 내 목덜미 넣었던데! 한강에 볼 때마다 뛰어다닐 것 같은 거야? 미정이? 뭐야, 오늘 하루 종일 전화기 꺼져 있네. 이게 세광씨? 응, 우리 세광씨. 곧 100일 된다 그랬나? 응. 질릴 때 됐네, 그러면. 어? 남자, 여자 재운 건 딱 석 달이고, 그 이후로는 식는 일만 남는 거야. 물론, 빨리 식는 쪽이 남자고. 그건 언니 경험일 뿐이지. 모든 남자가 다 형부 같은 줄 아셔? 아님 말고. 야. 근데 그렇게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 니네 세광씨는 왜 하루종일 전화기가 꺼져있냐? 어? 전화 한 통도 없고. 야, 됐어 됐어. 헤어져 헤어져. 선 보면요. 내가 그 정유회사 막내딸이랑 선 보면. 진짜죠? 알았어요. 나 볼게요. 뭐 어렵나? 너 또 표정이 왜 그래? 아니야. 왜?